안녕하세요. 찍어먹었다 윤우입니다. 유튜브를 하시거나 또는 영상 제작을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사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있어서 사운드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나오는 배경음악에 따라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 영상의 배경음악이 이렇게 바뀐다면 또는 이렇게 바뀐다면 그리고 이렇게는 이건 좀 오바고 보신 것처럼 사운드는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 가요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영상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고 어쩌면 사운드를 중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도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따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모아놓은 채널도 많지만 일일이 출처를 남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두 곡이라면 상관없지만 여러 음악을 쓴다면 번거로움은 더욱 배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서비스가 바로 아트리스트입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광고를 했었지만 저 또한 직접 써본 느낌은 매우 좋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낀 장점들을 나열해보자면 첫 번째는 음악을 찾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의 카테고리에서 음악의 분위기, 악기 등 사용자가 찾는 느낌을 키워드로 하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음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했습니다. 카테고리를 디테일하게 정할수록 음악 검색의 범위가 좁아져 시간과 피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퀄리티가 좋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저도 조금 더 저렴한 플랫폼에 음악을 사용했었는데 저렴한 만큼 음악의 양부터 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티리스트의 음악은 평소에 감상용으로 들어도 충분히 좋을 만큼 좋은 음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취향에 맞는 음악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센스입니다. 아티스트의 음악은 사용에 있어 따로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고 상업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를 나중에 해지하고 난 뒤에도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유튜버분들의 다양한 채널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딱 하나 제가 느낀 아티스트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음악이 정말 많다 보니 카테고리를 정한다 한들 본인이 원하는 느낌의 곡을 찾기 위해선 많은 곡들을 들어보고 골라봐야 한다는 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잔잔한 음악을 찾을 때는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이 파장을 보고 굴곡이 단조로운 걸 들으며 찾는 편입니다. 반대로 조금 격한 음악을 찾을 때에는 굴곡이 심한 음악 위주로 찾아보면 좀 더 수월하겠죠? 아티스트의 이용 정책은 약간 특이합니다. 월 결제가 아니라 연 결제입니다. 아티스트에 있는 음악만 사용할 경우 연 $199, 약 24만원 정도이며 월 2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제한 이용 라이센스는 일반 음악의 스트리밍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나 영상 제작을 즐겨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아티스트 사용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아티스트 사용기를 찍어보았다 였습니다.